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의화유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11도 13절의 화유.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게서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는 일을 보십시다 정말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就 세상에 소망이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뿐입니다. 如果世有盼望的那就唯基督名 나에게 있어서도 소망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옛날 예배를 통해서 그리도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今天拜能大家成 세상에서 줄수 없는 참된 소망이 여러분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的真的盼望.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없는 것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소리>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지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것으로 자꾸 우리 안에 채우려고 합니다. 부지부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로 우리 마음을 채우고 있고요. 비신의 화우리喜欢 뭔가 여론 또 이런저런 곳에서 오는 염려들

그성경이말씀하고있죠 이사야, 하고있습 이사야, 십장팔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다사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한다.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1절 31절에

화해이诉이세상의 어, 한계들 속에서 오는 것은 결국은 상처입니다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결국 남는 것은 한계와 상처를 가득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결국 영적 질병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이데 우리에게 정말로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시커게 우리 처음 일체當 그래서 오늘 제목은 참 복음은 모든 것이 응답이다라는 말이에요. 이참 복음은 모든 것의 응답이다는 말은 우리가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도시우리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서 자유로 울수 있어야 합니까우리무엇보다도 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많이 한계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고요그래서넘어지고요그리고 한계 빠지고요그리고 아무 것도 할수 없게 되는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삼칠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전 세계 에 하나님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넘어지고쓰러지고 무기력한 삶이 살아가고다入没有 실제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부딪치는 한계가 무엇입니까환경이는문제예요 환경을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게 주어진 환경은 피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는 무시하거나 피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이 환경이 그 환경이라할지라도그 환경에 영향받지 않아야합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이 겪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中面很多的些인간관계입니다就是人 이것 때문에 힘이 빠질 수도 있고요 여기 영향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影的什也做不了 그리고 문제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 문제 속에 빠져서 넘어집니다 사실 알고 보면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인데. 그의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진이但是有法越이 환경과 인간 관계와 문제를 넘어서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보면서 넘어져요. 나자나 자신을 보면서 한계에 딱 갇혀 버려요. 그래서 갈등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인간관계와 문제와 나 자신 속에 그게 영향받고 그게 한계에 부딪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싱어팀들이 찬양을 드렸어요 마지막 찬양의 그가사들 이름 께 아십니까 친들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과 함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복음을 누리면 누릴수록 는도 인간관계도 문제도 나 자신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이구나라는 사실로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些全部都是神要我的그래야 사람을 도울 수있어요그래야 사람을 살릴 수있어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各位 지난 날에 인간 관계 속에서 갈등했던 분들 있습니까? 以前的时候，因为人际关系，你们陷入这个纠结当中吗？도 여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웠던 분들 있습니까지금도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눈물 흘리는 분들 있습니까그 모든 문제들을 참된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있어요이道路그것이 바로 참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그 축복의 역사들이 오늘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왜 인간에게 한계가 왔는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이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신학적인 어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 있게 만들었다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靠神有神的敬虔有人格性的有 어, 사실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인간만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날마다 한계에 딱 부딪혀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형상에 한이 말에는 신약에 보면은 도후서 4장 4절에

그분과 함께 사는 존재로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스 딸째라도 복음을 못 누리면은 결국은 한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 복음을 못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의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못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我们要의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 수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분잘 아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내게 없다면 내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군 선교대회가 있었죠. 핵심 메시지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된 내용을 여러분 보신 분들 이 있습니까? 핵심 大家看到影像的容사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 지금 소령이에요. 이 어, 미국에서 지금 연수 가운데 있어요. 아마 여러분 이미 보신 분들 계시고 방송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도 상관없다고 생각니다 아유는이이 근데 어릴 때부터 많은 영적인 문제에 시달렸어요. 다른 에 근데 자기 할머니 장례식에 왔다가 이모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많이 살아가면서 영적 문제로 늘 시달리고 힘들었어요. 어느 날하但님께서그 자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신 거예요. 可能 회감이 완전히 떠나가게 되고. 这个时候黑暗完全去그 자매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这个 복음 그 자체가 없다면 내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如果没有福音这个本身就不会有我的存在. 복음이 없다는 내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没有福音就没有我的存在. 우리는 복음 없이도 내 존재를 내가 책임진다고 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다 썩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그 자체를 누려야 그 속에서 참된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데 우리가 거의 다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참된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뭐 하느냐 세계 복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즈다도도 알아 모든 일곧배부인가개백백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아는 일체비결을 배웠다 했어. 그러면서 중요한 고이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했어.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이 강조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참된 자유함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장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이라 했어가지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한계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 한계를 회복하기 아니 한계를 피하기 위해서 어떠면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붙잡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한계에딱 부딪히니까 결국 우상을 찾는 거예요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그래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함이 있을 수없고요 정말로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데 참된 만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면은 복음을 알고 딸지라도 결국 우리는 많은 경우 한계에 딱 부딪혀요. 몸을 짓如果不享受福音的果是面很多的限고 역사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을 누르는 것이 중요 거예요. 역사 안 일어나도 복음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 한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게 갱신은 뭐나? 창세기 3장으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결국 인간에게 한계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3장 1절에서 6절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저주 아래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계가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생에게는 한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한계 빠지는 정도가 마귀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했습니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하니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으로 진리에서지 못한다 했어没有真理, 거짓말을 하는데 제것으로 거짓말 한다고 하고요. 踏不了就是欺的 거짓말장요 거짓의 아비가 바로 사단막이라고 이야기했지. 捉人的欺之父就是撒旦그 거짓말에 모든 인생은 속아서 살아가니까 갈수록 인생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这个时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게 창세기 6장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게 창세기 1 1장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言绝对性的只有 자기가 기준인 것처럼 자기가 맞다고 하고 세상 사람을 살아가요人以为自己是对 여러분 자기가 맞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틀린 것들이 많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认为自己是对的你们要知道你自己其实真的很多错맞고안 맞고가 아니라 복음인가 아닌가로 바라봐야 합니다是否是福音우리가 아무리 옳고 바르고 틀림없어도 복음 아니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의견을 낼수 있죠? 어떤 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고민해야 합니다. 진짜 이것이 복음인가 아닌가? 상식적으로 체험했던 부분들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체험했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상식적인이니까 그것까지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 또 뭔가 체험했다 그것으로 는게 진짜 이게 복음에 유익한가 복음이 유익하지 않는가 그 사실을 살펴야 합니다 常识也好，对错也好，很多人认为的这个对也好，我们真的要拿着福音去看，这是否是福音？ 그러면 일은 되는 것 같지만 허감이역사합니다好像成了果 결국 원내스가 깨어지고요破了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이 나타나게 되있습니没有办法显出神的荣耀只是显出自身 6장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하였 했어요

모든 문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수 없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하면은 틀림없이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야곱과에서,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복받게 되었고, 하나는 결국은 저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这样呢？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늘 한계 부딪히게 돼 있어요. 在 여러분 정말 한번 살펴보세요. 你们 사랑관계도 문제도 또 여러 가지 환경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져야 그걸 뛰어넘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어요. 人际关系也问题环境，我们只要认可神的主权的时候，我们才能够从当中越过去。不知道这一切在神的手大能手中，我们没有办法，就只会被牵绊。 정말로 한계를 뛰어넘는 귀중한 축복의 비밀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러분여어 그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된 비밀이 무엇입니까? 한어이무엇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를자유 한계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함을 얻는 길이 있다면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리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하늘 떠나자 말자 처음부터 말씀의 약속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神的那一真理的就是基督 창세기 3장 1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의이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는 후에 영 상석의 여자의 후손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다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사단의 역사를 멸하는 이것만이 진리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你是基督，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그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말씀했습니다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참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이 진리로 주신 그리스도를 알, 알, 알게 되니까 바울은 참 자유할 수있었습니다

모든 것다할수 있다고 라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을 할수 있느냐 그 앞에 11절 12절 읽었던 부분이 그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을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에 자족하기를 배웠다 말씀하고요. 일체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자유함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의분 축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제 우리는 바울처럼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사실 일체 비결을 배우고 자족의 비밀을 아는 바울을 아무도 이길 수 없었어요. 울 사단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환경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바울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코야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그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는 거예요. 지금 잘 되어지지 않는 달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面就做 어, 어제 핵심 이전에 제가 금저 전도학교를 마치고 제방에서 핵심 때 소개될 군 현장의 복음 운동 소개 있는 렘런드 절대 망대들 함께 줌으로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周五传导学结束之后呢，在核心之前会有一个影像播放，那就是在军宪教现场的话，跟 Ramos 做的这样的一个绝对望楼的见面。Uh, 이이通过 Zoom 在我的办公室进行的会会面的时候，然后还有很多他们讲的内容就是 <laughs> 啊，虽然在话语当中有的时候常常会没有力量，会跌倒。

넘어지면 넘어진 대로 또 그냥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히 빠지면 히 빠진 그 자리에 또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작만 있는 것이다. 내가 뭔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시작하는 그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건이 회복된다고 했어요. 혹이나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有跌倒的各位吗？ 뭔가 낙심한 자들이 있습니까? 괜찮아요 그때 또다시 시작하면 돼요. 돼요. 그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고요. 부지, 부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도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 이 알지 못하는 영권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 될것 없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그 부분들이지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는유도没有 빌립보 3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은面了善工的 누구십니까? 그리도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십니다. 日子成就工 여러분 속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게 돼 있어. 在 넘어지고 쓰러지고 뭔가 낙심하고 그건 여러분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지 세계복말 사람들 을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게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就可以了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감난산에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예수가 마지막 갈는중리의 배경이에요. 영적인 배경인데요. 사실은 감난산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 예수제아니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성천하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남겨놓은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핍박도 상관없어요. 초대안에 시험이 일어났지만은 상관없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 넘어서 오히려 더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게 사도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초대교회가 붙잡은 것이 뭐예요? 그들이 확실한 배경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의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임을 붙잡았어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사 1장 1절 3절 8절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그게 초대 교회가 붙잡은 배경이었어 성삼의 하나는 비밀 가운데서 결국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무엇이 축복이 많으냐? 보자의 축복이 많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집중해서 말씀하셨다 했어요. 보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것이 보자의 축복이에요.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상관없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매마다 찾아내고 누려야 될 것이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 보좌의 축복을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삼 시대를 살릴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미래도 중요합니다만은。 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중요 과거의 문제어 모든 사람들이 과거 상처에 매여 있어요. 부사람 과거의 상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은약 안에서 보여져야 돼요과거 <목소리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것 통해서 영적 문제가 생게 됩니다. 과거의 문제를 해결 영적인 문제이생기의문제 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문제결하지인생이 실패하는 거니다 몽到了非常惊人的树林祝福但是面临树林问题的时候结果一切全部跌倒가그가 발판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를 주었는축원합니다그러면서 우리에게 공중 건설을 이길 수 있는 어마만 건설을 주셨어요땅까지 살릴 수 있는 오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미리볼수 있는 하나님의 은약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미리 보니까 그 속에서 오는 세 가지 뜰의 기중한 축복되는 응답이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 원하고 위생을 看到서 모두가 看到된 그세 가지 願語의 주부. 일곱 가지 망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既然那是在分享了七個妄爐的內容.이 원날 붙잡은 초대교회 결국은핍박도 문제가 아니었고 시험도 문제가 아니었고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출인들의 배경의 망로의 초대교회 면령 문제也好, 시탄也好고 결국도 不是問題. 한계를 넘어서서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일곱 망대를 여러분 안에. 기도로서 세우가기를 주의 이름로 축원합니다. 영주님이 주원, 여러 통해 기도로써 누려가기를 여러분 안에 기도로서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에요.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이에요. 이번 안주한 여러분 있는 현장에 어떤 현장이든지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주신 일곱 망델로 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中 그러면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정도 산업도 학업에도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남을 의가가 없어지고 지치지 않는 힘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没有任何限不疲的力量 오늘 제목처럼 모든 것이 응답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자진의 이成의갈수록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많은 무리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런데 저녁때가 되었어요. 이제들을 이 먹여 살야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그게 빌립은 그 동네 출신이었기 베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동네를 잘 알아요. 그이고다다그 얼마나 많이 사람이 온 것도 잘 알아요. 그러나 똑같은 그 동네 출신인 안드레는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어요. 다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인간관계, 나 자신조차도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가면 됩니다. 내가 <목소리도> 직접 해결하려지 말고 그리스도께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기바랍니다要想着我去解而다른 사람 통해서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到基督的面前就可以안드레처럼 <목소리도> 여자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들고 나가시기바랍 하나님이나 우리를 도우신다면은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있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말씀했어니다靠능력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했어. 이는 내가 그것이 바울이 모든 것에 자유로울 수 있었던 비밀입니다. 그 그리스도 아닌가 내 네, 아닌가의 싸움 다른것 누리지 말고 그리스도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다른것 자꾸 하다가 결국은 한계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도움도 사실 필요 없습니다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 됩니다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그게 모든 답을 내시면 된다는 말. 스위고의 지오 출안就是意思여러분 모든 걸음 걸음 속에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함이 누려지기를 추구합니다. 주의 자부당은 왜 향수 기도수의 진자유 세상에 든것에도 그 자유함이 없어요. 没有任何让我们自由的 <목소리> 한계가 올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찬도수당중 솔로몬의 고백이 대편상 친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최고로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어. 상소 시장 일체 풍부 영요의 영화솔로몬이 뭐라고 솔로몬, 이야기했습니까? 소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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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허사로다 했어. 허시공 허공 허공 일체도 只是虛空. 크게로 살던 솔로몬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不是做的告白是了世上一切的做的告白어떤 면에서 허무주의 고백이 아니에요就所以告白不是口그러면서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과연 무엇이 유익한 것이냐라고 해요所以的有一人是有的해 아래 수고한 사람들의 모든 수고 결국은 아무것도 유익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就是世上人的果不可能人益그러면쭉설명하기한 세대가 간다했어. 그럼 다음 세라고 읽어? 하나대가간다 했어요. 또 바람도 불고 모든, 불고 모든 강물이 흘러간대요. 카 전도서 1장 7절에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네. 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라고. 사간어무 그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없다고 했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와 교통하심이 복음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누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과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